지금 내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지오그래픽.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지오그래픽 랜덤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로 가게 될까요? 아참, 그 전에 간단히 랜덤 버튼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엑셀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서울시의 행정동을 무작위로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서 행정동이란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력을 위해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동주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동명칭을 의미합니다. 자, 설명은 요 정도로만 하고 두 번째 여행지를 한번 뽑아볼까요? 어디가 나올까나? 두근두근두근. 짜잔! 아, 부암동이네. 여기는 너무 유명한 동네인데. 아, 그렇지 않아도 친구가 유명한 맛집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2주 전에 갔던 곳이에요. 가급적 핫플레이스를 피하고 싶어서 랜덤 여행을 기획한 건데. 이를 어쩌죠? 뭐, 나오면 무조건 가야 한다가 우리 랜덤 여행의 룰이기 때문에 우선 이왕 나왔으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랜덤 여행, 부암동. 지난번에 왔을 땐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한산하네요. 가을옷으로 갈아입은 거리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네요. 주말엔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카페에서 커피로 몸을 따뜻하게 데운 후 동네 구경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가게와 새로 생긴 가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고 있네요. 서로 눈에 띄려 했을 법도 한데 이 동네 상점가는 배려하며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암동 더주택가? 잠깐만! 무조건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더주택한 분들께 이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고 둘러본다면 다른 시선으로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저희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이곳에서 부동산을 하셨고 30년을 이 동네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두 분이 보아오신 부암동은 어떤 동네일까요? 그냥 일반 회사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글 쓰시거나 그림 그리시거나 음악 하시거나 이런 거 예술 쪽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시골 같다는 게 이 자연 환경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그런 저기가 많으세요. 동네 단독주택에는 감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더라고요. 감 익으면 따서 저희한테도 왔던데요. 다 나눠주세요. 옆집 주고 막 뭐 동네 아는 뭐 가게 있으면 거기다도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 상가분들도 상가분들끼리도 다 친하고 막 이래서 뭐 있으면 다들 나눠주시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한 떡돌리 그런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여기 가게 새로 열면 다 돌면서 다 떡도 돌리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오세요. 여기 동네 사시던 분들은 다른 데 가셔도 결국에 나중에 다시 오세요. 부동산에 오시는 손님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여기 어렸을 때 살았는데 나이 되니까 다시 이 동네 살고 싶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 역시나 상점가를 지나면 느꼈던 조화로움은 다 이유가 있었네요. 모처럼 부동산에 왔으니 집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분들께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렸어요. 사실 저도 요즘 집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자기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해가 좀 환히 들어왔으면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랑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확실히 내가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집을 좀 보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찾도록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자기 취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 이렇게 살아봤더니 나는 이런 게 맞더라, 이런 게 안 맞더라, 다음에는 어떤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여유롭고 훈훈한 동네 분위기에 사람들도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훈훈한 분들이 모여 사시는 동네인 걸까요? 처음엔 어떤 동네인지 듣고 싶어 들어온 것뿐인데 집이든 인생이든 원하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부암동 골목골목을 다니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